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는 우이명순 집사님, 그러니까 과거의 공성감 TV의 거의 모든 영상물을 다 촬영했던 분이시고, 특히 성북구와 관련된 그 영상은 이번에 많은 것을 파헤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슈아,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리 선관위에 오래 계셨죠? 네. 근무하신 게 아니고.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나와 있고요. 네. 우리 청년 우한 갤러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찍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봉이들이. 네네. 네. 어떻습니까? 그 처음 시작이 구리 선관위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내가 첫날 나도 막 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과천 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 선관위에서 노숙 텐트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예, 계속 남양주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물류센터에서. 그래서 계속 오고 싶었는데 그쪽에도 손이 모자르니까 꼼짝을 못 했는데, 그 김진희 대표 아들내미 필리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그럼 먼저 가보겠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SOS를 치겠다. 그래서 이제 먼저 떠났어요. 떠났는데 우연찮게 이제 구리 선관위를 들어가 보았는데 그 기계가 딱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빨리 모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구리 선관위에 있던 기계가 뭐였습니까? 조슈아님? 아니, 그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기가 네 대인 줄 알았거든요. 네 대가 아니라 구리 선관위 거 네 대에다가 뭐 이상하게 광주 게 있더라고요. 아. 광주 서구인가 해가지고 동구 서구. 네, 동구 서구 이렇게 해가지고 총 8대. 예, 8대. 투표지 분류기 8대, 그리고 그 사전투표기 발급기. 발급기. 28대. 28대. 예. 그럼 현재 그 기계는 아직 그게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날짜가 언제입니까? 구리 선관위 처음에. 19일인데요. 19일. 예. 5월 19일. 지금은 구리 선관위 회의실에 그게 기계가 36대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 예, 예. 그날 분위기가 굉장히 급박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호출해가 나도 막 그냥 막 밥도 안 먹고 막 뛰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막 가면서 이제 그때 조슈아님은 같이 움직였죠. 네, 저도 뭐 갔는데 처음이라 주소도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헤매면서 뭐 유튜버들도 총집합이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근데 왜 가는지도 모르고 빨리 와야 된답니다. 일단 그래서 갔었죠. 네. 근데 구리 선관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번에 어떻습니까?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은 선거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기기인데 그걸 이제 국민들 앞에 굳이 숨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문제 없음을 밝히고 이걸 그냥 이제 뭐 국민들한테 시연을 해주든지 보여주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다면은 뭐 저기 법원으로 증거 보전을 시청해서 증거물을 넘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하게 꽁꽁 문을 닫아놓고 아니 뭐 접근도 못하게 해놓고 세상에 뭐 문을 완전 철저하게 다 테이프로 봉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면서 그렇게까지 지키는 이유를 전혀 이제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죠. 그 구리 선관위뿐만 아니고 선관위에 다니면서 좀 그런 조금 고압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네. 너무 그냥 클리어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다 문마다 테이핑해서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봉인지를요. 어떻게 그냥 도시락 때문에 떼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희는요. 이게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락 때문에 뗐다는 건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은. 네. 그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나태근 후보가 와서 이제 그 봉인지로 그 원래는 문을 딱 열으면 지나가는 사람 다 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회의실에 36대를 놓고 봉인지를 붙인 거였어요. 붙였는데 도시락 때문에 그거를 떼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도 기가 막혀서, 근데 그 도시락 때문에 쓰였을 때. 잠깐만요. 그 좀 약간 사전 정황 설명을 조금 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날에 이제, 민경우 의원도 함께 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현재 있는 상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 장비들은 건들지 말고 잘 보관해라. 왜냐하면, 이제 그 민경우 의원 측에서 변호인단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이 이미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럼 이게 법원에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진행이 되면, 이거 증거보전 신청해라. 라고 결정이 나면 그 증거보전 신청이 처음 올라갈 때부터 거기에 조작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인지를 붙여서 너희들이 손을 안 댔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나태근 의원, 민경우 의원 해가지고 그 들어가가지고 봉인지를 붙이는 걸로 이제 안에 있었던 일들도 있지만 또 일단은 뒷부분만 얘기 말씀드리면 다 끝나고 나와서 마지막에 봉인지를 붙이는 걸로 확인해서 붙이고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얘기해 주신 게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날이죠. 예, 예. 네. 같은 날. 네. 네. 도시락 때문에 그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예, 어떤 직원이, 예, 예, 직원이. 그 근데, 안에 내가 예. 도시락을 놔두고 나왔으니 예, 예. 도시락을 꺼내야겠다.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자리에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와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뭐냐면 그 봉인지 뜰 때도 그 원상현 국장이 자기 손으로 뗐거든요. 그럴 때도 화이트보드로 가리고 뗐어요. 그리고 저희도 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한테 나태근 후보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뛰는 거다 이렇게만 해줘도 되는데 그런 모든 게 이 사람은 공무원이 맞는지 어떻게 우리는 국민들이 법을 무서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법이 없어요. 지네가 법이에요. 지네가 붙이고 지네가 뛰고 도시락 때문에 뛰어요. 그렇게 됐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 또 여기 들어가나 우리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아주 거기를 안에서 이렇게 잘 안 보일 텐데. 예. 아, 이거를 그게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네. 네네네네. 이 공익들이 와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응?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예. 카메라상에. 네. 카메라는 보일 수가 없고. 네. 나중에. 네. 예.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면은 이 그 선관위 내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내부에서 이걸 참 어떻게든 찍었었어요. 아, 우리 내부에서. 저 부정선거 때문에 화가 나서 온 그 시민이 민원 신청해서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는 궁금하니까 그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안쪽에서 못 보게 그것조차도 못 보게 이렇게 다 붙이고 공익 애들 그 애들이 이렇게 갔다가 다 아예 틈새를 다 가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뭘 해명하더라도 믿음이 안 가고 안 가죠. 뭘 자꾸 뭘 숨기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드니까 거기다가 여기 또 칸막이 쳤어요. 거기다가 또 아니 우리는 그 봉인지에 그쪽에다가 CCTV를 달아달라. 그런데 CCTV를 달으라는 것도 그냥 묵살을 하고 우리 시민들을 언제부턴가 이게 캠코더로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먼저 이 사람들이 고발하기 전에 고발한다는 제목 고발하는 저기 둘이 선관이 그렇게 해서 제목을 딱 달아놨어요. 예. 근데 어떻든 간에 뭐 상당히 그 시작이 처음은 우연하게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점점 커지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언제 조금 이렇게 민경우 의원이 그 현장에 언제 왔습니까? 19일 날 저녁에 오셨어요. 19일 날 저녁에? 예. 그래서 밤에 같이 계시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오셔가지고 언제 20날. 직접 들어갔습니까? 다음 날이죠. 예, 20날. 5월 20일 날. 네. 직접 들어가서 그때 들어간 사람이 조슈아 씨하고 민경우 의원하고 또 그때 뭐. 벤자민 박사님. 네. 네. 그때 대단했죠. 뭐. 네.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뭐 유튜브를 보시고 엄청나게 밀집을 했죠. 뭐. 50명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강제로 이걸 이제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아마 기각이 됐죠, 아마? 증거보전 네. 신청이? 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증거보전을 할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선관위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결정이 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이 그 투표지 분류기들을 옮긴다고 해도, 그걸 국민들이 막을 수 없고, 만약에 그걸 국민들이 막는다 하면, 법적으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체포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각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마음 상태가 조마조마했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부터는 머리도 못 감고 5일 동안 꼼짝을 못한 거예요. 나 없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봐. 계속 찍으셨어요. 예예예. 근데 어쨌든 그 찍는 기술이 아주 특별하신 것 같아요. 아, 옛날에 제가 그 카메라 기자를 좀 했습니다. 하셨구나. 예,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예,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 찍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압권이 성북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찍었던 그 공성감 TV. 그게 아마 기념비적인 영상물이었거든요. 그걸 직접 찍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분류기 교체하고 네. 보안카드 집어였고, 그 다음 뭐 이게 저 뭐 책자처럼 이렇게 한 거 다 직접 찍으신 거죠? 근데 찍다 보니까요, 처음에도 너무 방대하니까 해리현상이 오더라고. 도대체 뭘 찍어야 되지? 멍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찍자. 아무거나 찍자.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계속 찍게 된 거예요. 몰아지경에 찍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그거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그, 저, 분류기가 고장이 나면서, 그걸 교체하면서, 그렇죠. 네. 사람들이 앞에 LG 글램 노트북, 앱손 보안 카드 들어가는 것, 해바라기, 뭐 네, 그 다음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이 그냥 다 밝혀져 버린 거죠. 근데 거기 아까운 영상이 뭐 그걸 못 찍은 게 제일 한이 되는데, 얘네가 인쇄할 때 검토 이제 검열 이제 숫자 이렇게 파악이 다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 누르면 그 재검표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밑에 맨 밑에 한 칸에 개표 상황표. 예, 예.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사인란이 있어요. 예. 근데 사인란이 8칸인데 7칸이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적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 정도로 기계가 잘못됐다는 걸 난 알리고 싶었는데. 근데 나는 뭐 참 충격받은 게 2002년도에 나온 분류기라는 기계가 20% 정도는 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2002년도 만든 기계가 18년이 지났는데 20% 정도 에러가 나온다는 걸 담당하는 그런 선관위 직원이 이야기한 걸 보고, 야, 참, 어떻든 간에 그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 그 공헌은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상에서 동영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비밀을 찾아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민경욱 위원이 구리 선관위를 들어가게 된 전후 사정이라든지 그게 갖고 있는 의미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실은 그 민경욱 의원이 그날 그 전날에도 이제 잠깐 왔었긴 한데 그 다음 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그 증거 보전이 안 되고 강제로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모여 주십시오 해 가지고 최대로 많이 모이기도 했고 우리가 싸우면 잡혀갈 수 있다, 법적으로. 그런 내용도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인간 띠를 하더니 이렇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들어 누워버립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제로 모의 훈련도 연습도 해보고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민경욱 후보는 계속 있었고요. 그러면서 거기 강한 어떤 그 대치 상태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걸 막으려는 국민들, 이런 이제 어떤 대립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그 변호사 측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시 하면은 또 다시 이제 봉인하고 이제 또 해야 되는 건데요. 거기서 그런 걸 이제 거부하더라고요. 이제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은 이걸 보호할 의무가 없으니까 증거보전 신청 되기 전에 얼른 그냥 빼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심각했었고, 강한 대치 상황 속에서 민경욱 의원이 그냥 뭐 좀 보여달라, 그냥.
뭐 그렇게 분류기가를 그렇게 꽁꽁 감싸고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전문가들이랑 같이 이제 들어갔던. 그럼 우리 선관위원청에서도 상당히 뭐 밀리듯이 해가지고 좀 양보를 하게 된 거네. 그렇죠. 근데 양보라고 볼 수 없는 게 워낙 보여줘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내부에서도 또 충돌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보여줄 의무가 없답니다. 그 변호사, 같이 간 변호사가. 예. 근데, 워낙에 국민들이 그렇게 대치 상황이 있으니까 선관위도 이제 한 발 물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뭐, 내가 뭐 보여주겠다 하면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데 뭐, 못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하고 또 이렇게 그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린 거잖아요. 예. 현재의 그 구리의 최고 지금 그 담당하시는 분이 사무국장, 네, 원상현. 원상현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이 있으시고 또 그 다음에 경기 지역 담당. 아, 근데 거기는요. 네. 진짜 이거는 누가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네. 맨날 바뀌어서 새로운 얼굴이 계속 오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저기 뭐야 봉인지도 지네 마음대로 띄고 하니까 칩도 가져가고 몰래 와서 가져가고 하니까 저희는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궁금한 거예요. 다 수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마다 당신 이름이 뭐냐? 당신은 왜 왔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냐? 당신 이름 얘기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걸 갖다가 뭐 네. 협박이니 난동이니.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은 결국 양보를 해가지고 네. 조슈아 씨하고 벤자민 울큰슨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경호 위원이 들어간 거네요. 네. 들어갔던 상황은 기억하시죠? 네. 근데 밖에서는 이제 그 애국 시민들이 아주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제대로 증거를 여기에 그런 동영상 있습니까? 예, 있긴 있을 텐데요. 찾으면 됐습니다. 아, 네네. 근데 그런 이제 강한 이제 대치 상황에서 저희들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밖에 계신 분들은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 안 상황이. 왜냐하면 한 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거기 들어가서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신경전 벌이는 게 30분이 넘었어요. 그럼 30분 동안 이제 그럼 보여줍시다로 결정을 한 게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구리 선관위와 그 상위 기관인 경기 선관위 직원들 둘끼리 또 말싸움을 해요. 구리 선관위에서는 한 개도 하나도 보여줄 수 없다. 절대 보여줄 수 없다. 경기 선관위에서는 아 그거 그냥 보여주는 건 괜찮지 않냐. 그냥 조금만 보여줍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저렇게 원하시는데 조금 보여주는 건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이제 상위 기관에서 왔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조금만 보여줍시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계속 싸우더라고요. 아. 그것만 보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데 30분 동안 뭐 하냐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30분 지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보여줄 거냐. 요만큼만 보여줄 거냐. 시간은 뭐 1분을 보여줄 거냐.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또 한 10분, 20분 또 지났어요. 좀 답답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전국에서도 그 이름이 많이 날린 데가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깃발을 높게 단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구리시는 몰라도 구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알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만큼 또 거기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왔죠. 근데 구리 선관위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거예요. 다른 선관위에서는 빨리빨리 반납이 다 들어가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뭐 구리 거 앞에서 광주 거까지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얼른 이제 중앙 선관위로 다 옮길 거였는데 우리 여기 그 위집사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뭐 남양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심을 살 만한 일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구리 선거관리위원회도 뭐 신권 같은 빳빳한 신권 같은 게 다 이렇게 나중에 정거 보존 과정에서 다 발견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그 헬스장에 40개 투표용지 그 가방을 거기다 보관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다 뒀냐 그랬더니 뭐 그 사무실에 잘 보관했다. 또 뭐 그걸 가지고 또 증거 보존 신청을 했는데 껍데기만 있고 그거는 왜 없냐 하니까 또 뭐 그건 지가 버렸다. 이게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제가요 여기 비공개로 해놓은 것도 꽤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참 이번에 얼마나 그 선거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거 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봤습니까? 아, 그래서 그 이미 뭐 유튜브로도 공개를 다 했는데 안에서 들어가 본 건 이제 거기서 제안한 건 1분 보는 거였어요. 1분. 뚜껑을 좀 생각해도 크기가 좀 큽니다. 이렇게 큰 걸 이제 그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내부 뭐 충격 방지제 같은 것도 다 들어있고요. 뚜껑을 이렇게 열면 혼자서 들기가 어렵고 두 명에서 이렇게 들더라고요. 드는데 이제 그 처음에는 뚜껑만 열고 금방 1분만 보고 가라 이렇게 하더니 그 민경호 의원이 아이고 참 이거 뭐 그렇게 각방합니까? 좀 놓고 같이 좀 보시죠. 이렇게 좀 그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놓고 보는데 또 처음엔 건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사진도 못 찍게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웃기는 거는 직원들이 찍고 있더라고요. 선관위 직원들이. 아니 이분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럼 우리도 좀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찍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찍어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분들도 찍는데 우리는 왜 못 찍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하는 얘기가 직원들을 이제 안 찍게 하겠대요. 직원들을 내보내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제 막 찍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벤자민 박사님이 사진을 많이 찍어가셔가지고 그 칩이라든지 그런 단서들 많이 찾았죠. 그걸 굉장히 크게 찾아낸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통신장치가 있냐 없냐를 좀 중점적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노트북이 매립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USB 같은 걸 꽂아서 컴퓨터의 내부를 상세하게 안에 장치들을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넣어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USB도 못 꽂게 돼 있어서 이걸 조금 뜯어야 되네. 나사 두 개만 좀 떼도 될까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납세자인데, 그죠? 국민이고.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그런 의심을 풀어줘야 될 기간이 선관인데 참 이번에 보면서 국민들이 뭐 그야말로 졸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